오랜 시간 방치되거나 숨겨졌던 장소가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침체된 도심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갤러리로, 창고가 예술가의 작업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시내 외곽의 한 건물. 70여 명의 체험객들이 나만의 가죽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공간의 변신입니다. 실 길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예전에는 농기계 수리센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냅뒀으면 버려졌을 공간이 좀 더 이제 다른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이곳은 농기계 작동이 서툰 농민들을 위한 훈련관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농업기술원 이전과 함께 문을 닫았던 농기계 훈련관이 가덕 창작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금속, 가죽, 염색, 맥강 공예 등 4명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창작 공간으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문을 열고 작품 활동과 예술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창고 같은 공간에서 들어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연 속에서 작업하는 것도 좋고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할 수도 있고 같이 전시도 열고 그런 같이 작업도 하고 길이 없는 곳에 우리가 처음 길을 내기 시작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시작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같은 건 있어요. 도심 한복판 청주역이 있던 그 시절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앙시장. 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용한 여인숙 자리에 지난해 5월 새로운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공간에 예술의 향기가 깃들면서 침체된 원도심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옛 것을 살린 공간이라서 더 뜻깊고 재밌는 것 같아요. 1960년대에 청주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고 했던 여인숙 공간입니다. 갤러리도 꾸며서 우리 작가들한테 작품 공간으로서의 전시 공간과 또 예술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전시 공간이 필요했던 지역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알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의 공간을 조형적으로 배치하여서 감상자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베일에 가려졌던 공간에 은은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비밀 군사 시설이었던 지하 벙커가 테마가 있는 거대한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공간을 깨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침묵을 깨우다. 그래서 오래된 미로라고 했고요. 자연의 빛, 이를테면 지등이나 판지로 만든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공간에 아늑함과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사용했습니다. 미로처럼 연결된 7개의 방에서는 색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상 자서전을 통해 이웃의 삶을 만나는가 하면 마치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에서 자연의 다양한 소리를 즐기기도 합니다. 했던 것들이 가려지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채워지는구나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새로운 문화 지대를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예술 플랫폼으로 돌아온 공간들. 청주 도심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창의적인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공실이나 이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체험 같은 거 혹은 예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까이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